That's what it's all about. 대학교 1학년 공대생 여자입니다. 저희 과 단톡방이 있는데요. 복학생 오빠들이 자꾸만 도가 지나친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팅했다고 잤냐? 그 길로 모텔 가. 이런 말을 키고 카톡 조금만 늦게 보면 남친이랑 떡떡 중? 오픈 슈거 개꼴린다. 골반 넓어서 잘할 듯?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했는데 농담도 못하냐?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네. 아, 저런 스타일 진짜 싫은 거 뭔지 알지? 뭐 해놓고 야, 뭐 농담인데 뭐 그래? 이러고. 너무나 싫어. 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해결 방법 있나요? 이게 대학생끼리 나눈 건 거잖아. 짜증나. 남친이랑 떡떡 주면 진짜 그거는 무슨 오지랖이야. 너무 더러워. 와, 문자 보내지 말고 하나 봐. 나는 그 맞짱 뜨는 스타일이거든. 예, 맞짱. 내 혀로 패야 돼. 그 새끼 패야 돼. 저한 거 해야 돼. 근데 오빠는 좀 안 서지? 그래야 직성이 풀려.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가 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농담에만 특화된 사람들이 다 약간 자신이가 없어.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막 성적으로 대하지 않았는데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때부터 내가 호흡하기 시작했어. 아, 진짜로. 실화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를 진짜 또라이라고 건들지 말라 그랬어. 그냥 열어. 약간 차려, 차려, 열중셔, 열중셔, 정리. 가. 약간 열어. 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더 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놀리는 게 더 이상 재밌어지는 상대가 되면 안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 아까 막 그 멘트 있잖아. 남자친구랑 중? 아무 말로도 못하겠어. 뭐뭐 중 하면서 그거를 계속 보내는 거야. 질릴 때까지. 똑같이. 그래, 그런 거지. 만약에 언니가 물어보는. 남친이랑 떡떡 중?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 남친이랑 떡떡 중? 이제 다른 얘기하지. 뭐, 아니 그게 아니야. 남친이랑 떡떡 중?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남친이랑 아니, 떡떡 중? 남친이랑 그, 떡떡 중? I'm so sorry. 어, 이거 괜찮네. 어, 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학습시켜서 잘못됐다는 거를 알려줘요. 그치, 그의 눈높이에 맞지. 남친이랑 너무 싫어.